켄스케와의 배틀에서 패배한 대가로 벨갈 란조에게 켄스케가 요구한 것은 극단의 인형극. 벨갈 란조가 서로 연기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대본에도 없는 애드리브를 쳐가지고 리허설 상황을 개판으로 만듭니다. 대본대로 좀 하라고 핀잔을 놓는 켄스케에게 과한 연기 욕심을 부리는 벨. 켄스케의 엄마와 아빠는 뭐 나름 잘하고 있다고 독려를 하는데, 이때 연극의 공주 역할을 연기할 사람으로 프리가 초청이 됩니다. 밖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맴돌고 있던 프리를 켄스케의 엄마가 설득해서 데려온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정석대로 대본대로 리허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프리. 생각외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는 프리를 보고 승부욕이 불타오르고 있는 벨. 켄스케는 프리와 따로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이 극단의 연습을 진행하는 동안 프리에게 없던 무언가를 찾아낼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프리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도와주는데요. 켄스케는 인형극에 필요한 뭐 반사 속도나 그런 것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데요. 이게 인형극들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벨도 나름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란조가 적응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바람에 거기에 말려들어서 호된꼴을 당하지만, 프리는 프리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켄스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공을 던져서 인형을 먼저 쓰러뜨리는 순서대로 1대1 배틀을 해주기로. 저번부터 서로 따로 싸웠으면 이길 수 있다고 우기던 벨과 란조는 당연히 동참을 했고, 일단 공 던지기에서는 먼저 커드라가 성과를 보여서 켄스케와 1대1 배틀을 제일 먼저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인 인형극에 앞서 극단의 이벤트 베이블레이드 배틀이 또다시 열리는데, 프리는 역시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전을 했어요.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배틀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팍스. 팍스는 마스크를 써야만 자신의 서포트를 받고 준비된 타이밍과 오차 없는 세팅을 통해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지만, 프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있는 그대로의 배틀을 즐기고 싶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켄스케와 프리의 배틀이 시작되고요. 프리의 타이달 판도라는 저번에 벨리아를 꺾었던 공격력에 자신이 있는지 힘차게 체인 캐러베우스에게 연타 공격을 퍼붓지만, 수많은 연타 공격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캐러베우스. 굳건한 방어력으로 판도라의 공격을 모두 버텨내고 있는 캐러베우스. 프리는 굉장히 당황하지만, 저번에 벨리아를 버스트시켰던 필살기로 캐러베우스를 단번에 날려보내려고 승부수를 걸지만 조금 튕겨나갔을 뿐 캐러베우스는 버텨냅니다. 그리고 켄스케는 저번에 벨과 란조를 동시에 날려보냈던 그 기술로 타이달 판도라를 강하게 가격해서 오버 피니쉬를 내는데요. 이렇게 프리마저 켄스케에게 패배를 하고 다음 차례로 란조가 1대1 배틀을 진행합니다. 프리의 실적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팍스. 그리고 란조를 맞아서 다음 배틀을 준비하는 켄스케. 란조는 벨이나 쿼드라와는 틀리게 스태미너로 버티고 버텨서 마지막에 스핀으로 캐러베우스를 잡는 전술을 선택했는데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스태미너 배틀이 거의 막바지가 되어가고 있는 순간, 사이클론 라그나로크가 간발의 차이로 스핀을 빼앗기고 다시 켄스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를 스태미너로 진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 차례로 벨이 켄스케와 1대1 배틀을 하는데, 벨의 표정이 굉장히 결의에 찬 것을 보고 응원하는 란조. 그리고 오랜만에 벨이 허세의 선언을 하는데, 아무리 튼튼하다 한들 마왕에겐 소용이 없다 라고 도발을 하고, 켄스케 역시 벨리알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하며 응대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둘의 1대1 배치,
벨은 초반부터 프리와 다르지 않게 엄청난 연타 공격으로 캐르베어스의 방어벽을 뚫어보려 하지만 전혀 먹히지를 않는데요. 하지만 벨은 그곳에 기죽지 않고 실세 없이 연타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버스트 1기에서 캐르베어스를 상대할 때 강산이 썼던 전술이 나오는데 이제 연타 공격으로 캐르베어스를 계속 밀어내면서 스타디움 외곽 쪽으로 몰아붙이는 그 기술이 나오거든요. 실수 없이 연타 공격을 몰아치며 스타디움 외곽까지 캐르베어스를 끌고 가는 벨리안. 옛날에 당해봤던 상황이란 걸 인지했는지 켄스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스타디움의 끝허리까지 몰리자 급히 이 공격 궤도에서 탈출하는 캐르베어스. 하지만 오랜만에 당해보는 이 상황에 켄스케는 그저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캐르베우스를 소환하는 켄스케. 여기에 맞춰 벨도 벨리아를 소환해냅니다. 둘 다 신수를 꺼낸 이상 최종 격돌이 되겠죠. 서로 필살기로 격돌하는 두 베이. 여기서 디바인 벨리아를 바로 꽂아버리는 벨리알. 캐르베우스 철벽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당황하는 켄스케와 기뻐하는 벨, 그리고 버스트되는 캐르베우스. 비록 버스트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켄스케는 자신이 시켜줬던 훈련들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켄스케는 프리와 커드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프리에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커드라로서의 활동이 프리도 싫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라고 하는데 결국 쿼드라로서도 프리로서도 더 즐거운 쪽으로 배틀에 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듯 합니다. 영어라서 의욕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극단의 클라이맥스인 인형극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근데 인형극 작화 왜 이렇게 고퀄리티야? 왜 이런 데다가 작화에 힘을 주냐고. 어찌됐든 그런 건 둘째치고 열연하고 있는 란조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벨이 란조에게 또 장난을 쳐가지고 클라이막스를 진격의 란조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마무리 엔딩만 잘하면 되는데 인형극을 대판 쳐놓고. 하지만 이건 나름대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인형극의 클라이막스는 애드리브 정도를 지나쳐서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고 마무리가 되고 마는데요. 어찌됐든 관객이 즐거웠으니까 잘 된 거죠. 이렇게 켄스케는 유랑극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으로 또 극단 활동을 하러 갑니다. 프리에게 아까 인형의 공던지기를 했을 때 맞췄던 인형을 선물로 주고 켄스케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요.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프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길 바랍니다.